오하이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라파동이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룬이랑 미드코고모 룬이랑 상황 이제 어떤 챔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룬을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궁극기 맞추는 자그마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룬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써요. 꼭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 빠른 파동. 마법에서 난입과 만화순환 팔찌, 기민함, 폭풍의 결집, 그리고 정밀에서 침착과 최후의 일격을 가는데요. 이게 난입이 다른 막 유성이나 그런 거안 가고 난입가는 이유가 일단 스펠도 유치화 들듯이 이 스킬이나 기본 공격으로 이제 3회 적중해서 이동 속도가 올라가서 이제 생존이나 오히려 궁극기로 쫓아가는데 엄청 이점이 있어요. 딜 자체가 코고모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난입을 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만화 부족하니까 만화산 팔찌, 이건 이속 때문에 기미나 조금이라도 빨라지기 위해 이건 폭풍의 결집, 조금이라도 주문력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정밀에 가서 침착을 가면은 이제 킬이나 어시 먹으면은 바로 만화 20% 차는 거 정말 개꿀이고요. 그리고 최후의 일격 가면은 체력의 40% 이하인 적에게 피해량이 7% 증가하는데, 이게 코고모 궁극기가 최대 체력이 낮은 적에게 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는 이제 유성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성을 들어서 약간 딜을 넣고 싶을 때 라인전에서 2 맞추면서. 근데 라인전에서 2를 쓰면은 라인이 밀려서 좋지가 않아요. 이 자체도 만화 소모도 많이 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걸 쓰는데 이제 상대방이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상대방이 막 카타리나나 제드나 야스오나 힘들다. 그럼 이제 결이 가서 뼈방패랑 번데기를 가야 됩니다. 뼈방패는 일단 적 챔피언한테 피해를 입으면은 스킬이나 기본 공격 피해를 덜 받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가야 되고, 그다음에 번데기로 추가 체력 50. 이제 나중에 가면은 체력 어차피 라일라이나 그런 템들 가니까 체력이 많은데 이제 이걸 주문력으로 바꿔주고요. 아니면은 아예 따르케도 할수 있어요. 라인전 라인 유지력을 세게 하려면은 기민함 발놀림, 침착, 그리고 핏빛길 최후의 일격하고요. 이제 여기서도 아까 말했듯이 결의로 뼈방패 번데기를 가거나 아니면 마법으로 해서 만화순환 팔찌랑 기민함 가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세 개, 세네 개 정도를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파동파동 파동. 그리고 궁극기 맞추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템을 설명 안 드렸는데 제일 기본 베이스 되는 템, 이게 풀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템으로는 대천사의 지팡이 가시고, 그 다음에 라일라이, 그 다음에 공허, 돈이 되면 바로 라바돈 가고 아니면 리안드리 가면 됩니다. 궁극기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여기 상대방 봇이 있어요. 만일 제가 여기 있고 상대방이 여기 숨어 있는데, 저는 이 상대방이 있는 거 알지만 상대방은 저가 여기 있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시면은 궁극기를 먼저 쓰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궁극기를 먼저 쓰면은 이렇게 표식이 떠서 상대방이 그걸 보고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기를 먼저 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위치만 안 들켰다면은 EQ 사정거리 봐서 EQ 사정거리 이렇게 궁극기 먼저 맞추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깔려 있다고 치면은 궁극기를 사정거리가 의외로 넓어요. 이 동그라미 사정거리거든요. 이렇게 끝 사정거리에 맞아도 아이고 피했다. 이 정도 움직임을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앙에 두고 이렇게 쏜다고 치면은 상대방이 살짝 뒤로 가도 맞는데 롤 챔피언들은 이속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뒤에다 써야 돼요. 여기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치냐면 이게 적 챔피언이라고 쳤을 때이 정도
이렇게 뒤에 쏘는 이유는 일단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뒤로 가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만약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왼쪽 뒤에 나갔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EQ 사정거리가 이 정도 되거든요. 이 궁극기로 저 EQ 사정거리를 닫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궁극기에서 상대방이 옆으로 가면서 이동을 방해한다면 이렇게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잘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약간 플레이할 때 팁 같은 걸 아무래도 영상 보면서 알려주는 게 더 쉬워요. 지금 보시면은 코구모가 피랑 마나랑 거의 없고 이즈리얼이 딸피죠. 근데 코구모가 진짜 이거는 약간 멀티플레이가 필요한데 자신의 캐릭터를 보면서 이 딸피 캐릭터를 봐야 돼요. 보면은 제가 피가 달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피를 계산하고 이제 상대방 앞에 어느 챔프가 있냐고 생각하면서 이즈리얼만 봐요. 이즈리얼만 궁극기를 한번 쐈죠. 지금 한번 전멸로 피했기 때문에 이 이즈리얼만 계속 보고 있어요. 상대방은 일단 위협되는 챔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즈리얼의 무빙을 예측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즈리얼이 거기서는 이제 피가 없고 뒤로 뺄 게 뻔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궁극기를 쏴서 맞추는 거. 그 다음은 이제 스킬 쓸 때 팁인데 아까 그 상황에서 조금 앞으로 간 건데 지금 보시면 피랑 마나랑 거의 없죠? 여기서 라이즈가 나타나서 저희 양 옆이 끊기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라이즈를 봐야겠죠. 근데 이때 한 캐릭터만 또 보면 안 돼요. 한 캐릭터만 보면은 이제 옆에서 카직스가 날라와서 죽잖아요. 진짜 당연한 건데 이거 하기가 어려운데 옆으로 E를 쓰면서 그 다음에 바로 라이즈를 보는 거예요. 라이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봤죠? 제가 말했던 거 살짝 상대방 뒤에다가 아 이렇게 쏘시면은 됩니다. 스킬 활용을 일단 코구모는 궁극기를 쏘는데 아무래도 이속이 빠른 챔프들을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궁극기를 맞추려면은 제일 좋은 장소가 이런 정글안. 정글안은 결국 무빙 경로가 한정돼 있거든요.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하는데 길목이 좁아요. 뒤로 가면은 궁극기를 진짜 아예 맞출 수 있고 옆으로 가면 움직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글에서 링진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글에서 살짝 뒤로 쏘면서 살짝 뒤로 쏘죠. EQ 사정거리 안에 들면은 EQ로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즈리얼과 코구모인데 예측샷의 기본이에요. 이건 예측샷. 자, 이즈리얼 쫓아가죠. 이즈리얼 뒤에다가 살짝 궁 한번 쏴요. 그럼 이즈리 한번 맞았어요. 그럼 이즈리얼이 당연히 비전 이동을 쓸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즈리얼에 살짝 뒤에다 쏘는 게 아니라 이 비전 이동까지 예측해서 아. 지금 보시면 전멸로 피했는데 이렇게 예측샷을 잘 활용하면 좋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하 예측. 이렇게 예측샷을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상대방의 캐릭터를 잘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카직스가 W를 썼죠. 그럼 카직스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마우스가 가리키는 위치. 그럼 여기다가 EQR을 던져요. 그러면은 당연히 카직스가 뭐가 날라오니까 점프를 하거나 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공을 써요. 이렇게. 이것도 예측샷의 기본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이제 코구모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러파동이었습니다.